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당선된 바이든 당선인을 향해 처음으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언급도 나왔는데요. 새해 들어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목소리를 내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적대정책 철회를 다시 한번 요구하는 한편 한국을 향해서는 남북관계 합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이 미국과 한국 정부의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된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보고에서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외 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 발전의 기본 장애물이자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이번 달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을 향해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라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정부를 향한 요구도 내놨는데요. 최근 우리 정부의 군사력 확대 움직임에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합의한 남북 간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더 정확하고 강력하며 먼 곳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게 될 것이라느니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느니 하던 집권자가 직접 한 발언들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정부가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던 코로나19 대북 지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절 의사를 내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협력과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현 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온 결의의 염원대로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따라 남북관계가 호전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도 함께 드러냈죠. 사실 이번 북한의 8차 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에 대해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전 세계가 주목해왔는데요. 북한이 매번 당대회를 열 때마다 중요한 정책 방향을 예고해왔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1946년 제1차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로 지금까지 75년 동안 총 8차례의 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당대회 때마다 매번 중요한 결정들을 내려온 북한은 직전 당대회인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당시 김정은 제1비서를 조선노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한 바 있죠. 또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선언하며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8차 당대회도 지난 7차 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여러 중대 결정이 나왔는데요. 특히 이번 당대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중시 기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5일 당대회를 개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면서 지난 5년간의 경제 성과를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경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죠. 최고 지도자는 전지전능하며 그의 결정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던 북한에서 대대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북한 내부 사정이 얼마나 급박한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 역시 북한에 닥친 최악의 경제 위기로 인해 집권 10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대미 대남 메시지는 경제 위기를 외교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뒤따르고 있는데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정책적 비전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교나 남북관계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내놓은 메시지 역시 북한이 기존과 같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온 대미국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향후 행보에 따라 양국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북한은 이번 당대회를 통해 우리나라처럼 항시적인 전쟁 위협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전쟁 억제력을 비축하고 끊임없이 강화하고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쟁 발발 위협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는 쪽은 미국이며 북한의 방위력 강화는 자기 방어 차원임을 부각한 것이죠. 게다가 핵무기에 대해서 북한이 스스로를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부르면서 적대 세력이 우리를 겨냥하여
핵을 사용하지 않는 한 우리도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미국이 위협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도 과거와 같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여준 것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북한의 기조가 지난해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 당시 나온 메시지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당시 김정은 위원장은 나는 우리의 군사력이 그 누구를 겨냥하게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며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 대선이 끝난 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면서 북미 관계가 큰 변화를 맞게 됐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대선의 전후로 별다른 입장 변화가 없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번 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미국 정권 교체에 대해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미국의 태도에 따라 북한 역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북미 관계의 공을 바이든 행정부로 넘겼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은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메시지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이든 인수위의 대변인도 김정은 위원장의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관한 논평을 거절하기까지 했죠.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공식 취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북미 현안의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려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미 정부와 다르게 현재 미국 언론들은 북미 관계를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 관련 발언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P통신은 북한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고 핵무기 체계를 더 정교화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의 철회를 거듭 요구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AP통신은 바이든 미 행정부를 상대로 한 압박 차원이라고 분석했죠. 또한 워싱턴포스트도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평가한 가운데 대부분의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대선 토론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지칭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에 비판적으로 반응했다는 점으로 미뤄 새해 북미 관계는 일단 냉각기에서 서로를 탐색하는 단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즉각적으로 북한에 대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이번 9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논평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장착,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면서 남북 합의를 이행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은 북미 관계 개선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북미 관계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이 같은 통일부의 입장 발표는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보고 내용이 전해진 뒤 5시간여 만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일부의 즉각적인 반응은 북한의 주문에 정부가 과거 남북 간 이뤄낸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희망 섞인 입장과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에 새로운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일단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시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남북 관계를 되돌리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주장처럼 우리 정부는 남북 관계 회복의 첫 시작이 될 수 있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이미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협력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정부가 원하는 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한미 공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동맹국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한미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 김대중 정부와 호흡을 맞춘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에 준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비판적인 국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한미 공조는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실제로 최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도 인터뷰를 통해 한미 공조 강화는 한국 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바꾸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지지한다면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퍼주기 프레임에 빠지는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대대적으로 핵잠수함과 핵무기 확보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한미 공조와 상관없이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남북관계 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면서 핵잠수함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을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또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15,000km 사정권 안에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하는 명중률을 더욱 제고하여 핵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한 데 대한 목표가 제시됐다면서 기술력이 더욱 향상됐음을 과시했죠.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은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하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신설하고 수중과 지상 무기를 포함해 전략 무기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방위력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영토 밖에
세력에서 선제 제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섰다며 한반도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덧붙였는데요. 결국 이는 한반도 정세가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마지막 경우의 수를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협상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물론 북한이 핵무기와 전략무기 고도화 등을 바탕으로 시간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는 북한식 전략적 인내 전략을 보일 가능성도 분명 존재합니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데요.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과 미국 모두 상대의 대화 신호를 기다린다면 북미 간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빠른 시일 안에 북미 모두 특별한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다음 달 2월 8일 인민군 창건일이 북한의 향후 행보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도 북한이 인민군 창건일을 계기로 돌발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